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.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시험은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입니다.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다른 영역으로 옮겨져서 전혀 다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. 곧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것과 같은 종류의 시험입니다.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들은 우리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 시험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.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들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거듭나 주님의 형제가 될 때까지는 전혀 다른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들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들이 아니며 그 시험들은 인자로서 하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들이었습니다. 거듭남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면 주님께서는 주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지셨던 똑같은 상황을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하여 갖게 되십니다. 사탄은 거듭난 우리에게 그릇된 일을 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넣어놓으신 것,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.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선상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선상에서 찾아옵니다.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것이 사탄의 유혹임을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. 유혹은 인격적 본성이 지닌 성품들을 외부의 세력이 시험하는 것입니다. 이는 주님께서 당하신 유혹을 설명해 줍니다.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상 죄를 담당하는 소명을 받으셨습니다. 그 즉시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도록 광야로 이끄셨습니다. 그러나 주님은 지치지 않으셨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. 주님은 그의 인격적 본성의 성품들이 온전하도록 지키신 것입니다.